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슬기롭게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욕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사람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돈이나 명예, 지식, 혹은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살면서 공허함이나 허무함을 느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까? 서울 대교구 안양 아만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